직접적으로 제 6경기 라이프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7cm 체중 70.4kg 3전 2승 1무 바라이스트라 이케 부크로 소속 제펜 타카시 마사토시. 한국의 그라운드를 지배하러 왔습니다. 일본의 다카시 마사토시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8cm 체중 70.4kg 19전 11승 1무 7패 코리안 좀비 MMA 소속 대한민국 더레드 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칩니다. 더 레드 홍준영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정수 상대로 4개의 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승 2패를 기록하고 싶겠죠? 그리고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홍준영 선수도 그러고 거리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숫싸움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리고 카운터도 잘 때리면서 또 그래플링도 안정적으로 잘 구사하는 이런 올라운더형의 전략을 운영을 또 잘 구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오늘 라이트급 경기라는 거. 그렇죠. 네, 과연 과거의 패더급에서 보여준 그 운영을 라이트급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카시마사토시 1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초반부터 거리 조절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 듯한 모양도 있는데요. 일단은 빠르게 앞손을 날려보고 있는 다카시 마사토시. 오히려 마사토시 선수가 거리를 벌리려고 있죠. 상대로 순식간에 테크다운 시도 들어갑니다. 자, 스프롤. 근데 버티고 있는 홍준영이에요. 일단 아주 좋았죠 지금 타이밍. 자, 이러한 경기 운영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했을 겁니다. 다리를 뒤로 쭉 빼주면서 스프롤 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상대방 몸 위에 실어주면서 완전히 몸을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저지한 홍준영 선수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거리를 과감하게 좁혀가면서도 태클에 확 당하지 않게 중심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약간 차근차근 주울어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홍준영 선수가 어제 또 공식 개최량에서 상대방이 조금 지루한 경기 운영을 할까봐 고민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재밌게 만들어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었거든요. 각오이자 도발이네요. 확실한 도발이었죠. 다른 왼손 섞어주면서 홍준영의 타격 앞면 쪽으로 가해졌습니다. 지금 목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손싸움을 해주고 있죠. 양 선수 네 다리 잡아보는 홍준영 일단 다시 누그러뜨리는 다카시 마사토시. 네, 순간 등을 또 잡으려고 했었는데 역시 마사토시 선수도 그래플러답게 바로 눈치채고 일어나는 모습 방어를 잘해줬습니다. 재팬 합입이거든요. 합입처럼 들어가서 다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홍준영 선수가 다리를 빼고 잘 거리 다리 잡을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경기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다카시 마사토시가 홍준영의 팔을 걸어 잠궈보려고 해보곤 있는데 쉽게 잠궈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상태에서 오래 싸우면 오래 싸울수록 마사토시 선수의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아붙이는 홍준영 레프트. 야, 진짜 그 개최 때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네요. 홍준영 선수는. 네. 레베체치 시도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다카시 마사토시. 저 테이크다운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본인이 먼저 좁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홍준영 선수. 야, 뒤에 케이지가 있어서 공간이 없는데도 다리 벌려주면서 무기 중심 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다카시 마사토시와의 맞대결을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를 걸어 잠그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상대방이 태클 일변도의 파이터라는 걸 잘 파악을 했네요. 홍준영 선수가. 네. 그리고 오히려 홍준영이 이제 일어나 있습니다. 오른손 풀려 있어요. 홍준영. 목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변경도 막아냈습니다. 자, 목. 목쪽을 걸어보고 있는 홍준영인데요. 니킥. 다시 한번 니킥. 그리고 타격. 데미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정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합입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사실 합입이랑 싸우는 상대들도 계속 압박을 펼치고 저렇게 정신없게 흔들어야지 조금 승기가 보일랑 마랑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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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거리를 좀 오히려 올라프. 이거 아주 좋아요. 제대로 파운드 파운드 경기 종료. 경기 종료. 홍준영이 순식간에 경기를 끝냅니다. 라이트급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선수. 네, 지금 홍준영 선수 정말 수준 높은 경기 보였습니다. 거리를 좁혀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하면서 몰아가면서 만들어냈거든요. 네. 한 관중분이 보내주신 제스처처럼 정말 소름 돋는 경기였습니다. 레프트 순식간에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네, 지금 제 6경기 걸린 테이블 한가운데 잘 싸웠습니다. 23초 컨시리아 DPO 레프트 홍준영 선수 여섯 번째 경기 대한민국 홍준영이 DPO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 1라운드 끝났습니다. 이민규 대표님 심한 선택이 트롯 대한민국과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제 4대2가 됐고 일단은 테이크다운 시도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니킹이 제대로 들어갔었던 홍준영이었어요. 그리고 레프트 훅 완전 정타였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오늘 홍준영 선수. 네. 그렇게 홍준영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카시 마사토시 그래플러를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 그래플러를 상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아니 상대방의 테이크다운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그 시도를 다 완벽하게 방어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놀랐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 원래 패더급 선수입니다. 그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라이트급에 제대로 적응했다는 걸 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홍준영 선수의 개인 전적 일본 선수 상대 전적이 3승 2패로 이제 일본 선수에게 강한 선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앞선 로드 투 UFC 싱가포르 대회에서 마치시마 코요미를 상대로 판정패를 겪으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그 아쉬움을 완벽하게 씻겨내리는 홍준영의 경기였습니다. 인터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로드 투 UFC에서 한일전의 패배의 서력을 하기 위해 오늘 정말 칼을 갈았다. 들으셨는지 바로 그 얘기를 하시네요. 1라운드 펀치 에어 KO로 멋진 승리를 거둬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은 당연히 이겨서 좋지만 조금 사실 아쉬운 마음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쉬움이 있다. 사실 뭐 KO를 하고 아쉬움이 있다라는 게 좀 흔치 않은데 어떤 게 좀 아쉬운지 좀 궁금합니다. 저랑 상대해주는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시합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3전밖에 안 되는 신인 선수라서 뭐 제가 라이트급으로 지금 올라와서 처음 하는 경기니까 그런 거겠지만 뭐 약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적이 조금 저보다 많이 없는 선수랑 해서 뭐 아쉽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게 뭐 판정승이었으면 더 아쉬웠겠지만 KO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배터급에서 사실 실력차 확실하게 보여줬고 정말 멋진 샷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배터급에서 사실 뭐 이미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라이트급으로 준비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지금 제가 작년에 시합하고 지금 한 10개월 만에 시합을 하는데 그때 동안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서 체급을 올려야겠다고 그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라이트급으로 뭐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형체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패더급으로 출전하시는지 라이트급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라이트급으로 계속 활동할 생각이고요. 이제 뭐 헬스 열심히 해서 근육 좀 붙여서 좀 가오 좀 잡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라이트급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관장님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관장님 짧게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역시 옆에만 계시기 좀 그렇죠. 한일전에는 코리안 좀비가 국가대표입니다. 오늘 코리안 좀비 2전 2승째인데요 우리 관장님으로서 좀 기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단 기분 좋고요. 뭐 연습한 대로 잘한 것 같아서 우리 중에가 이제 격투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즐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고 격투 뭐 준혜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준혜 선수가 라이트급으로 갔을 때는 얼마나 좀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뭐 준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준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방송인이네요. 관장님께 한 말씀 드린다면 예.
알겠습니다. 성명 한 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관장님 참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일 거고요. 이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사한 분들께 인사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감사한 분들이 저한테 너무 많아서 제가 격투기를 생각보다 좀 오래 했거든요. 한 9년, 10년 다 돼가는데 그때 동안 제가 격투기를 할 수 있게 계속 했었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와준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을 한 분 한 분 지금 다 이렇게 스님이 다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셔서 그렇다면 총 3명만 딱 3명만 쫓자면 3명은 못 꼽고요. 정말 제가 따로 끝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리. 네, 오히려 더 영리한 인터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한 분들도 많고요. 이제 앞으로 라이트급에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영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라이트급 성공적인 데뷔전을 가진 홍준영 선수 오늘 여섯 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또 관장님과 사진 촬영 안 할 수가 없죠. 관장님 휴대폰